자, 세미파이널 탑6 결정전 두 가수의 대결이 끝이 났습니다. 역시나 예상한 대로 너무나 다른 두 색깔을 두 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 너무 어렵다. 너무 달라. 두 분은 누군가 한 분은 응. 무조건 탈락 후보가 되십니다. 아, 이거 어렵다. 파란색 버튼이 김기태 가수님, 빨간색 버튼이 서기 가수님입니다. 어떡해. 에휴. 자,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고요. 파이널에서 조금 더 보고 싶은 가수에게 어게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심사위원분들 어게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일곱 개의 어게인으로 김기태 가수가 최종 파이널에 진출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김기태 선생님 먼저 소감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좋은 결과를 얻게돼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이건 지든 이기든 마음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 승패는 계속 생각은 안 했어요. 예, 정말 기분이 오늘 너무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하고. 기태님이 승리를 거두시고도 미안해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기는 해요. 사실 전 아까 뭐 확실한 거는 있었어요. 이제 우는 서기 씨의 무대 너무나 아름다운 진심 때문에 저는 후반에서 약간의 그 흔들림이 뒤에 막 편곡은 되게 막 튀어 오르고 있는데 약간 그 다른 느낌? 그거를 근데 아, 이 흔들린 작은 소녀의 마음 이렇게 읽는 거는 더 서기 씨한테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태님은 기태님대로 굉장히 완성도 높은 무대로 얻은 승리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멋진 마치 품바와 티몬의 무대를 보는 듯한 그런 무대였습니다. 품바와 티몬의 무대. 예. 자, 그럼 김기태 가수님은 파이널 무대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서기 가수님은 아쉽지만 예, 마음 한 번 더 추스리시고 이따 패자 발전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아, 예. 아, 괜찮으셔요. 나한테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인가? 내일 되면 또 이게 오늘의 일이 꿈 같은 일일 것 같고 저 가수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좀 응원 부탁드리고 저의 이야기와 네, 제 음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큰 실수 없이 해서 저는 그래도 제 나름 만족스럽고 꼭 패자 부활전 잘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봐야죠. 네, 열심히.